자, 빨리 갑시다! 시즌 12 PV 드디어 나왔습니다! 해보죠! 한글화는 안 됐기 때문에 영어로 할게요. 레전트 블레싱, 이게 찬템이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백드입니다. 시즌 12, 두, 가자! 그 누가... 자, 잘 골라볼게요. 아, 방조 한번 가보자! 나 방조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이게 방랑하는 조련사잖아요. 슛! 요정이랑 헌터. 헌터가 지금 켜져있죠? 코고모가 헌터가. 이게 공격력이 오르는 시너지. 자, 이미 다 파악했거든요. 그러면은 요정을 레벨업을 한번 해서 싹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이 요정이 넣으면은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전투 때.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된다. 이게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요정? 요정은 구요정 하려면은 상징이 하나 있어야 되고 뭘로 가지? 그러니까 뭐 헌터 쪽으로 가도 되고 뭘로 가도 크게 상관없는데 일단 좀 이기면서 즉흥하게 가보겠습니다. 약간 카타리나 하고 싶다. 카타리나 요정 괜찮던데. 카타리나 약간 생각하고 있을까? 피바라기 집어넣고 그 요정을 하나 생각해보면은 요정이 릴리아, 세라핀, 트리스타나, 카타리나, 칼리스타, 라칸, 밀료가 있는데 굳이 카타리나 할 때 요정을 많이 안 섞어도 되잖아요. 뭐 요정 조금만 섞고 전사 넣어도 되니까. 전사가 또 피읍이랑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칼리 보고 있죠. 그런 느낌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쓰면 좀 구릴지도. 마신은 카타리나 하나 먹어주겠습니다. 카타리나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카타리나 궁극기가 상당히 괜찮은데 이제 뒤편으로 들어가서 궁을 써서 옛날 회전 회오리 카타리나거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자, 가자.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뺑글뺑글. 그리고 적을 처치하면은 한번 순복까지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일성 카타리나인데 한 요정도 덱파워? 어떤데? 봐봐, 이게 생각보다 이 요정 아이템이 데미지 증가가 쏠쏠해. 아, 시너지가 뭐가 이렇게 안 켜지냐? 아이 챔피언 위드 아이템 게인 어셀트 업터블. 일단 한번 써. 보물 상자를 한번 쓸 수 있다는 거구나.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았고. 치가 안 만들 거고. 이온 충격기 하나만. 스태틱? 이온 충격기? 이온 충격기? 자, 이온을 하나 넣고 가볼까요? 이러면은 나를 멀티 스트라이커도 켜졌거든. 나머지 아이템이 문제인데 요정 나중에 챔피언을 생각해보면은 딱히 뭐 만들만한 아이템이 없는데? 자, 이제 카타리나 빙글빙글빙글빙글. 근데 데미지가 일성 템이라 그런지 그렇게 막 엄청 빡세진 않다? 이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삼성 찍으면은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안 잡을 필요 없어. 새로 고침의 날 한번 써볼게. 내가 지금 오! 너무 맛있게 써버렸는데? 그리고 구원까지도 하나 만들어서 약간 이용 구원, 카타리나 보조하는 느낌으로다가. 자, 이제 또 이성 카타가 됐기 때문에 좀 덱 파워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물론 아직 4요정도 안 됐고 전사도 2전사밖에 안 되지만 결국에 뒷라인을 자르는데 약간 특화가 됐잖아, 카타가? 이게 뭐 어쌔신 약간 옛날 암살자 부럽지가 않은데? 리빌 후 유얼 넥스트 어퍼넌트 이스? 다음 전투가 누군지 알려준다고? 뭐 그냥 이거 근데 안 봐도 이긴 거라 뭐 의미가 없다 야. 자, 아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거 엘드리치 섬뜩한 힘으로 번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엘드리치는 약간 묵직하고 무서운 느낌이 난다면은 섬뜩한 힘은 에? 그냥 애소리가 약간 절로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 국룰 피바거글 세팅 갑니다잉. 몸도 단단하게. 자, 이러면은 거글 카타리나까지 해주고. 이게 또 3코가 1코 2코 3코가 챔피언 개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7렙 2롤 치면 맛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 사가지고 트위치가 뒤로 날라왔죠. 아, 근데 거글 하나 줬다 엄청 세졌다잉. 카타리나가 광역도 딱히 악하지가 않아. 아니, 단일도 딱히 악하지가 않아요.
너무 좋죠. 카타리나 계산기. 잠깐만. 근데 요정이 그 왕관이 솔직히 달아. 나머지는 뭐 뭐가 없어서 왕관 빠지면 시체입니다. 자, 그냥 레벨업 해놓을게. 뭐든 나오겠지. 자, 헤카렘이 일단 이성 찍고 용발 1턴 빌리는 거 의미 없고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7렘 리롤 치면은 3코가 잘 나오는 대신에 8렘 리롤 치면은 사전사가 완성이 되거든? 지금 사전사가 안 되잖아.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좋아. 아칼리도 된다면은, 이제 아칼리는 무조건 써야죠. 왜냐면은 세도자랑 이제 전사랑 겹치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고. 생각보다 사전사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딜이 이게 부족하다고? 이게 못 녹인다고? 증강측 딜 증강을 뭐가 되나? 응! 어! 페어리 왕관이 뜨면 9페어리 가능하잖아. 이걸 참아? 잠깐만. 그러면은 9렙까지 달려를 가야겠네요 일단? 9페어리 가면은 왕관을 뭐 방어 찬템 뭐 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그럼 한번 기도해보는 게 더 나을 듯. 카타 삼성 보는 것보다. 왜냐면 카타템을 그대로 옮겨줄 수가 있거든? 뭐 나중에 다른 챔피언에 피오라한테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피오라로 쓰면 돼. 아 근데 이거 아니면 방조니까 8렘 2롤로 기적적으로 밀리오 뽑기 도전? 밀려 나왔다. 나이스. 자 일단은 6페어리를 받아서 이러면은 방어 왕관도 추가가 되네. 어, 힐과 실드량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데미지 감소도 있고. 어? 아 이거는 페어리 왕관이 없어서 못 주네. 페어리 챔피언한테만 넣을 수 있죠. 한번 맛을 봐야죠. 어쨌든 노코 챔피언도 있고 하니까. 아이 카타리나 왜 이렇게 뭔가 딜이 센데 이 약한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 8렙 리롤 가자. 8렙 리롤에 구 요정이 완성이 된다! 미쳤다! 피해량 증가 75%! 그 다음에 왕관이 찬 왕관으로 바뀐다. 이건 못 참지. 8렙 완성됐고요. 밀려 추가하고. 사박. 1호를 돌려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급하지마 급하지마. 너 여유 있어 호정스. 너 여유 넘쳐. 밀려 구인수나 둘까? 밀려가 어차피 아이템 갖고 오니까. 밀려가 공속 빠르면 좋거든. 구요정 간다. 요아정이 아니죠. 요즘 대사는 요아정이 아니라 아 구요정이라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 땀에 센 거 보소. 육요정 카타리나 딜 어떤데 이 친구야. 또 밀리오랑 트타로 뒤심 있잖아. 들어가세요. 칼리스타 나왔다. 자 우주 최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라칸에 옮겨주고요. 구요정. 어 왜 안됐지. 구요정 찬. 이게 찬템으로 진.. 우와 체력 1000! 방마저 60! 찬! 이거 공격력 주무력 55씩 공격.. 와 미쳤는데 스펙이? 근데 이거는 라칸에 주는 게 좋겠다. 라칸 체력이 3400이야 이거 그냥 레벨업하면 되겠다. 아 미쳤다. 잠깐만 A워리어 있으니까 이러면은 카밀만 추가하면은 조합 이쁘겠다. 그냥 기깔나 버리고만. 모든 인피 하나 추가요. 이제 뭐 누워서 그냥 감상하시면 됩니다. 구요정 찬템이 얼마나 센지. 어? 뭔데 곰다위가 비비냐? 아니 7시너지밖에 안 되는데 뭘 비비려고 하는 거야? 일단은 아칼리에 집어넣고 이거를 카밀한테 바꿔주면 좀 좋을 것 같아. 뭐 시너지인데 난이도가 그래도 상징 두 개 원래 구레가에 완성되는 초슈퍼 하이 난이도 조합인데 구요정인데 쉽게 쓰러지면 누가 이 조합함 안그럼?
안 들어? 뭔가 버그인가? 카탈이나 삼성까지 찍어야 되나? 템을 카탈이나 딜탱으로 이거 계속 써야 되는데. 아니 이게 찬템이 아니 스펙 좋은데? 말도 안 돼. 이거 스펙 겁나 좋아. 공격 중력 50에다가 찬템 이 정도 스펙인데 이게 이렇게 비벼진다고? 버그죠? 다음 끝카밀 하나 또 싹 챙겨줄게. 자 레벨업 했고 아 하그 챔피언 복제기 나이스. 윌리오 나이스. 라카니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자석 제거기 나오면은 고인수 칼리스타 연결주고 싶긴 하다. 밀려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죠. 자 그 라칸 메인탱이 이성이 찍혔기 때문에 좀 많이 세졌고 카탈이나 살짝 방심하면은 그냥 다 쓰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좀 따위 근데 브라이어가 또 이상한지 하지만 풀템 칼리스타까지 있잖아. 그치? 이거 지면 말 안 되지. 야 근데 브라이어 이성이었으면은 나 위험했겠는데. 라칸이랑 카탈리나가 안 녹으면은 무조건 이기는 건 확정이긴 해. 나이스. 자 밀리오 이성 랜덤 이코 이성업 뭘 봤네. 카밀 궁극기는 물리들이죠. 그러면은 이걸 줘서 궁극기 코를 더 빨리 돌리고. 아 이 카탈이나 두 장만 나오면 바로 삼성 찍을 수 있는데 징악이 안 나오네. 카밀이랑 지금 카탈이나 두 개가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 자 아까 그 주문술사 그 주문 효과로 주술 효과로 한 턴을 릴리아가 이제 삼성으로 변신을 했죠. 일코따리 삼성? 살짝 의미 없을지도. 어차피 이겼잖아. 한잔해. 이기면 10골드 준대. 나 무조건 이겨. 나 질 생각이 없어. 자 보상이 좀 까다롭긴 한데 뭐 육슈가 솔직히 6시너지랑 9시너지랑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급이 다르거든. 자 밀려 아이템 줄까? 근데 웬만한 아이템들이 중요 챔피언들은 다 풀템이라 밀려 아이템 주는 게 특이 의미 없기도 하고. 구요종이라며! 뭔데? 에? 사월이요. 갑자기 사월이요 찍어버렸어. 헐. 이러면 흡혈이랑 그게 증가했으니까 피 40 아래로 내려 40% 이하로 내려가면은 피랑 증가 생겼으니까 그걸로 잘 비비면 될 듯? 그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칼리스타도 어쨌든 강화가 됐잖아. 아까 뒤집게 10원 쓴 게 너무 아깝다. 그거였으면 다 찾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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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지를 이겼어. 카밀 먹을래. 다음 전투가 하이스트 코스트를 페어리를 복사를 한다. 바꿔주고 비바라기 거학 유동왕관 바꿔주고 완벽하거든요. 조금 과장 보태면 이보다 좋을 수 없는데. 자 가자. 밸류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칼리스타 풀템 만들었고 사워리어 만들었고 카탈이나 사워리어라서 미쳐 날뛰고 있고. 아 근데 케이크 쌓인 거 많이 부담스럽긴 하다. 그치? 야 이거 내가 이기는 게 맞지? 어우 시꺼맸네. 갑자기 막 삼성 찍어오는 거 아니겠지 친구야? 그만해. 나왔다. 주문을 장보고 사야겠다. 카멜 이상. 그웬 지금 몇 장이야? 그웬 7장 제라스 6장 탐켄치 6장 모르가나 두 장인가 다섯 장인가 좀 쫄리긴 하는데. 자 그래도 삼성 카탈이나 찍으니까
카타리나 살벌하죠 딜량이. 가하잇. 그니까 근데 한 방에 못 보내는데. 그냥 한 방에 못 보내. 아하. 주문. 이거 주술 좋은 거 뽑아서 한 번에 이겨야겠다. 삼성 나오냐? 와, 엄마 케이크 탑이 좀 심해. 야, 이상한데 연계가 됐는데? 초월한 건가? 에헤이. 에헤이. 뭐야 이거. 뭐야? 케이크가 공격을 해. 내가 뭘 본 거지 방금?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알아봤습니다. 짜스 따봉 맞죠?